그럼 계단 다 내려가야 되는 거야? 와, 이거 하나 찍어라. 소금산 그랜드 밸리에 왔습니다. 이쪽 출렁다리에서 잔돗길 스카이 타워 울렁다리 총 2시간. 멀리 전망대가 보입니다. 입장료 3,000원. 몇 년 전에는 여기 출렁다리만 왔었는데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. 출렁다리 길이가 200m. 출렁다리 모양 의자. 출렁다리를 건너서 잔돗길 지나서 울렁다리. 출렁다리 출렁다리는 너무 많아져 갖고 이제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공원이 있다 그랬는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. 데크 산책로 잔도까지 한 700m. 잔돗길 아까가 입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입구인가 봐요. 353m. 북에 그렇게 안 길어 보이는데 울렁다리도 보이고 저쪽에 출렁다리 안 보인다. 잔돗길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. 전망대가 보입니다. 계단 다 내려가야 되는 거야? 오. 저 어떻게 내려가? 계단 엄청 많은데? 손가락 모양 전망대. 가운데 손가락.
소금산 울렁다리 404m 소금다리 2탄이라고 합니다. 400m 그래도 적당히 흔들리는 게 괜찮은데? 유리가 훨씬 보기 좋네. 깜짝 놀랐어. 네. 유리로 다 깔면 비싼가 보지? 다 건너왔습니다. 길긴 기네요. 내려가는 길이 아직 공사 중이라 이쪽에 뭐 에스컬레이터 만든다는 것 같아요. 아, 올라올 때보다 다리가 더 아프네요. 내려오는 길이 좀 경사가 심해서 올라갈 때보다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. 소요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. 네. 여기 아직 뭐 개발 중이라 다 개발되고 나면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. 그냥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.